헌법 제7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그래서 공무원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명권이란 공무원을 임명하고 파면,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는 임명과 면직, 면직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보직, 전직, 휴직, 징계 처분까지 포함된다. 각각의 의미는 제가 이제 괄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제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에 일정한 기관의 제청, 그래서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 제청,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관의 제청까지 요구하는 경우, 아까 이제 대법관의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랬죠? 거기에다 대법원장이 또 제청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잘 시험에 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일정 기관의 선출과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3인, 그렇게 그 9명을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하죠. 그게 헌법 111조 3항, 교재는 488페이지에 있어요. 헌법 111조 3항. 그래서 그 조문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32조를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및 고위 공무원을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합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저 1항 외의 모든 임용권 가지는데, 저 5급 이상 공무원 외의 모든 임용권을 소속 장관은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맞는 지문. 그 다음에 판례인데,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를 수용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임명하죠.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지금 헌법 78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정원장의 임명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만 작용해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정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하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상 헌법 제78조 같이 살펴봤습니다.